오리온이다. 야 오리. 아 아니지. 깜짝 놀래켜줘야지.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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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리온! 아! 어, 내 사탕! 웃기다 웃겨. 사탕 떨어뜨렸잖아. 누나 때문에 떨어져서 못 먹잖아 이제. 야 괜찮아. 5초 안에 주면 된다고 했어. 5초 법칙. 5초 법칙? 뭐든 떨어뜨려도 5초 안에 먹으면 된다. 3, 2,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엥, 5초 지났을 것 같은데. 이걸 먹어도 된다고? 어, 안 될 것 같긴 한데. 5초 법칙이라고 있는데 뭐든 5초 안에 먹으면 된다고? 왜 거짓말해, 거짓말! 아, 망했어. 누나 때문에 사탕 이제 못 먹잖아. 그냥 장난친 건데? 아... 알겠어. 야, 너 일단 집에 가 있어. 내가 멋진 거 가져올 테니까. 더 멋진 거? 응, 너네 집에서 딱 기다려. 내가 들고 간다. 내 사탕. 한 입밖에 못 먹고. 다녀왔습니다. 와우. 오냐? 왜 울어? 또 박세인이 뭐라 그랬어? 박세인 누나가 나 놀래켜서. 놀래켜서? 사탕을 떨어뜨려서. 사탕이 흙에 묻어서. 아이고. 5초 뒤에도 소용없고. 에휴, 그래서 버렸어? 어쩔 수 없이. 이제 걱정하지 마. 떨어뜨려도 끄떡없는 사탕을 내가 줄게. 떨어뜨려도 끄떡없는 사탕? 그게 뭐야? 짜잔! 사탕 케이스! 짠! 이렇게 막는 거야. 짠! 우와! 잘 봐!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아! 먹어버렸지! 캐캐캐캐! 미키! 와! 진짜 재밌다! 캐캐캐! 재밌지? 자! 너 먹어! 누나! 으아! 캐캐캐! 야! 오미키! 박세인? 그래! 내가 왔다! 쳐다보자!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무슨 일이냐? 박세인 누나가 나의 사탕 떨어뜨려서 더 멋진 거 준다 그랬어. 더 멋진 거? 그래, 내가 가져왔지. 더 멋진 거. 그게 응? 뭔데? 뭔데? 그건 바로 이 타코야끼 기계. 타코야끼 기계? 누나, 그게 뭐야? 캐캐캐. 타코야끼는 일본 간식으로 잘게 다져진 문어가 들어가 있는 동그란 빵을 말해. 아, 그렇구나. 나는 달달한 사탕이 먹고 싶었는데 누나는 빵을 가져왔네. 이걸로 타코야끼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걸로 요즘 신박하게 타우로를 만들 수 있어. 그 기계로 타우로를 만든다고? 어떻게? 우와, 달달한 타우로다. 나 사탕보다 달달한 탕후루가 더 맛있고 더 좋아. 캐크캐,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 그치? 지금부터 내가 아주 신박하게 탕후루를 만들어주지. 와, 신난다 뿡뿡, 신난다 뿡뿡. 재밌겠다. 캐크캐, 귀여워 미키. 그럼 지금부터 신나는 탕후루 만들기 준비 시작! 타코야끼 기계 어때? 멋지지? 우와, 멋지다. 어떻게 만드는 거야, 캐캐캐? 어떻게 만드냐면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 설탕 두 스푼 넣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절대 아니야. 물을 한 스푼 넣어줘. 물은 딱 한 스푼만 넣어.
맞지? 더 넣으면 안 돼. 이만큼. 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 불을 켜주고. 오키들, 불 하면 이거 굉장히 뜨거우니까 절대 절대 조심하고 주변의 어른들과 같이 해, 알겠어? 시작! 이제 저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 그럼 그냥 이대로 놔둬? 응, 절대 안 돼, 절대 지켜! 우리는 그 사이에 과일을 준비해야 해. 오케이! 과일을 키친타올로 닦아서 물기를 제거해줘. 체리도 닦아주고. 아, 꼬치에 꽂아서 준비시켜놔야 돼. 짠! 이렇게 막대기에 꽂아서 준비해주고. 어, 박세인 누나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어, 이제 해, 서둘러야 돼. 어, 늦어지면 안 돼, 안 돼. 됐는지 확인해보려면 조금 떠서 얼음물에 집어넣어봐. 이제 굳으면 돼. 어, 딱 좋네. 빨리 해야겠다. 과일을 넣고 한 바퀴 돌리면 끝! 대박이잖아! 샤인머스켓도 돌려주면. 아, 대박이다. 체리도 해보면. 오! 우와! 우와! 거의 다 됐다! 짠! 다 됐어! 좋지요! 이 상태로 냉동실로 우와! 이렇게 쉽게 타코야끼 기계로 타오르를 만들 수 있다니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키키키! 타코야키 기계의 변신! 하하하하, 봤지, 봤지! 내가 사탕보다 더 멋진 거 가져온다고 했지, 했지! 응, 됐어. 진짜 멋있어, 박세인 누나. 시간이 근데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맞지, 다 된 것 같지? 그래, 꺼내보자. 와! 우와, 신난다, 키키키! 신난다, 키키키! 하나 먹어보자. 하나 집어서. 오, 너무 잘 만들었는데? 먹어보면? 우와, 이렇게 깨져. 오, 먹을게요. 우와, 진짜 맛있어! 우와! 재밌게 먹어보겠습니다. 깨는 소리. 오! 너무 맛있어, 크크크! 타코야끼 기계로 만든 탕후루는 어떨지?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너무 재밌어, 크크크! 방울 토마토도 먹으면 주황색. 신나잖아! 체리도 먹어보면. 방토가 내 마음속에 1등이야. 박세인 누나, 탕후루 대성공이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타코야끼 기계로 탕후루 만들어 먹기 대성공. 아이스크림 탕후루. 맞아, 다 얼려버릴 수 있어. 텔라야, 다 얼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탕후루는 먼저 설탕을 녹여야 해. 그렇구나. 그럼 어떡하지? 녹이는 건 걱정 마. 내 100만 볼트 파워로 설탕을 다 녹여버릴 수 있어. 어, 그래. 한번 해줘. 기다려봐. 100만 볼트 전기 파워! 아! 아! 다 타버렸네. Oh no. 그렇게는 안 되겠다. 에잉, 비키가 파워로 잘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지? 우리도 할 수 있어. 비키가 만드는 거 내가 많이 봤어. 우리도 만들어보자. 그래, 우리도 해보자. 우린 아이스크림으로 탕후루를 만들 거야. 좋지. 그럼 지금부터 아이스크림 탕후루 만들기 준비 시작. 설탕을
초국자 넣고 한국자 초국자 물 한국자 넣어주고 슝. 여러분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손이 데일 수도 있으니 주변 어른이랑 같이 꼭 함께 하세요. 불을 켜줍니다. 이렇게 조금 기다려줘요. 우와, 시간이 지나서 다 끓었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얼음물에 넣고 짜 이렇게 굳었어. 이제 시작! 지금이야! 생귤탱귤 아이스크림을 넣어볼거야. 우와, 뜨끈한 살짝 타오르르 슈루루. 오, 뭔지 진짜 귤 탕후루 같겠다. 돼지바는 어떨까? 돼지바도? 슈루루. 우와, 체리바로도 탕후루를 만들어줘. 이게 탕후루 전체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우와, 이거는 바로 녹아버리네. 에이, 실패. 체리바로 제시도. 이야, 오, 우와, 잘 됐어. 쌍쌍바로도 만들면 어떨까? 나중에 나눌 때 되게 웃길 것 같아. 나눌 때 맛있어 부러질 것 같아. 맞아, 안 나눠질 수도 있겠다. 쌍쌍바. 우! 와, 다 됐으면 원래는 냉동실에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텔라가 있으니까. 응? 나? 왜? 스텔라, 너의 도움이 필요해. 빨리 이걸 차갑게 만들어줘. 그런 거라면 자신 있지. 프로즌 매직. 얍! 와, 다 됐다. 이제 먹어볼까? 이거 생귤탱귤이야. 제주 감귤로 만든 탕으로 엄청 먹고 싶었는데. 오, 이렇게 벗겨져. 이거 그런 맛이랑 비슷할 것 같아. 한번 먹어보면? 와우, 진짜 신기하다. 아이스크림 위에 탕후루가 됐어. 한번 먹어보면? 우와, 이 탕후루 겉껍질이 진짜. 우와,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진짜 귤 탕후루 먹는 그런 기분이야. 우와. 내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가장 재밌고 맛있어. 설탕이 코팅돼서 진짜 재밌어. 와우, 여기 설탕 보여? 진짜 신기해. 한 입 더 먹어보면 다음은 돼지바도 먹어볼게. 돼지바 너무 기대돼. 겉이 초코로 돼 있어서 어떨지 궁금해. 맛이 어때? 돼지바 내 마음속에 1등 할 것 같아. 정말 이게 진짜 침이 엄청 고이거든? 엄청 달아서? 근데 이 안에 있는 우유랑 그 다음에 딸기 시럽이랑 초코랑 막 섞이니까 진짜 다양한 맛이 나고 엄청 맛있어. 우와! 나도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어. 설탕 코팅이 되어 있다니 너무 신기해. 대박의 쌍쌍바를 나눠보겠습니다. 끝은 어떻게 될지. 와우, 맛있겠다. 이야,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잘 나눠졌어. 근데 이게 좀 더 많아, 설탕 부분이. 이걸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면 재밌겠다. 재밌겠지. 달고나무도 탕후루가 될 거 한번 해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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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설탕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와우, 부풀어 오른다. 색깔이 좀 노래진다. 캔디바 소다 아이스크림을 달고나로 한번 해볼게. 주르륵. 우와,
소스다. 아,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안 돼서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달고나를 만들어 볼 거야. 오키님도 이번에 달고나 성공할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오키님들이 도와줘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달고나도 사실 좀 고수거든요? 진짜 잘 만든다. 너 달고나 고수야. 나 달고나도 잘 만드는 것 같아. 학교 앞에서 장사할까? 해봐. 너 정말 잘할 것 같아. 손님들이 진짜 많이 올 것 같아. 곧 차려야겠다. 오키님들, 제가 달고나 타우르 가게 오픈하면 찾아오세요. 다음 영상 예상해볼까? 타우르 가게 오픈 영상이겠군. 그럴지도 몰라. 좋았어. 이제 달고나 뽑기 해도 돼? 아, 맞다. 응, 잠시만. 설탕이 다 녹았고요. 이제 소다를 조금 넣어주고 저어주면. 우와, 부풀 오른다.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 둘. 그런 다음 하나는 별 모양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하나는 하트를 만들어주고. 우와, 이 바삭할 것 같은 달고나 아이스크림 탕후루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진짜 그냥 탕후루보다 더 맛있어요. 달고나여서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신제품 개발한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 만세! 정말? 어떻길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이거 받아야 돼. 아이스크림 플러스 달고나 정말 천국이야. 오랜만에 천국급식도 가고 싶다.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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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나는 스텔라니까 별 모양 뽑을 거야. 나는 왜 하트야? 어려운데. 나빠쇼. 준비 시작. 이건 그냥 부러졌어. 또? 어, 그냥 잘 돼. 띵! 우! 도구 활용! 오! 이렇게 하면, 어, 무조건 된다. 오! 우와! 어우, 조금 부족해. 어, 조금 잘 됐어. 거의 다 됐어. 이겼다! 나 거의 뽑았다! 어, 벌써? 안 돼! 와우, 난 잘 뽑았어. 내가 이겼다. 실패하셨습니다. 우와, 뭐지? 아, 고마워. 사탕총을 드립니다, 케케케. 근데 너 리온이 아니야? 아닙니다, 케케케. 케케케, 케케케. 리온아, 리온이 맞지? 100% 오리온이야. 아, 사탕을 주고 갔네. 귀엽다. So cute. 아이스크림 탕후루가 진짜 되는 것도 너무 놀랐고 아이스크림 달고나 탕후루도 진짜 맛있었어. 맞아, 정말 재밌었어. 잊을 수 없는 추억이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아이스크림 탕후루 만들기 대성공. 탕후루 빙수 요즘 유행하는데 요즘 유행인 건 또 안 먹어볼 수 없지. 그거 어디 카페에서 파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우리가 가서 먹기엔 너무 멀다 해. 아, 멀어서 포장이 어렵겠네. 아빠한테 사달라고 쫄랐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빙수니까 조금 포장은 힘들다고 했다 해. 먹고 싶은데 뿔. 아, 그럼 우리 집에서 해먹으면 되지. 어, 정말? 너네 집에 재료 있냐 해? 얼추 웬만한 건 다 있는 것 같아.
같아. 왜 너무 신난데? 그럼 지금부터 탕으로 빙수 만들기 쯔미쯔미쯔미쯔미 시작! 엄마가 소금 서울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어? 칼레뿌 여보세요? 뭐해 박세인? 어? 나 그냥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데? 어! 우리 오베키네 집에서 탕으로 빙수 만들게 하고 있는데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너 먹으러 올래? 헥! 뭐라고? 절대 나 빼고 만들지 마, 알겠어? 나 빨리 갈게. 이것들이 나 빼고 재밌는 빙수를 만들어? 아 맞다, 빙수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이 소금을 뿌려야지. 난 천재야. 와, 집에 있는 냉장고 다 꺼내보니까 과일도 많고 설탕도 있고 가능하겠는데? 빙수는 어떻게 만드냐? 헷! 우리 집에 빙수 기계 있어. 헷! 다 있네 헷! 먼저 탕후루부터 만들어보면 뀨! 쉽는데! 요즘 탕후루가 핫해 핫해 핫! 방울토마토를 꼬치로 꽂아주고, 이건 노란색 방울토마토야. 요런 것도 꽂아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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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체리도 꽂아주고, 이건 블루베리고, 이거는 샤인마스켓 같지만 방울토마토인데 초록색. 와우 뿌! 와,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탕후루를 만들어줄 건데 물 100g에 설탕 100g을 넣어주고 이대로 바로 불에 올려줄 거야. 약불에서 끓여줍니다. 여러분,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하세요. 헷! 하는 동안 저어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둘게요, 20분 동안. 오, 10분 지나면 이렇게 끓고 있는데 보글보글보글. 아무리 끓어도 저어주지 말고 절대 가만둡니다. 잘 돼야한다 뿌! 됐는지 확인해보려면, 오, 잘 된 것 같은데? 얼음물에 넣어보면 되는 거 알죠? 알죠? 오, 엄청 잘 됐어. 이거 봐. 오, 만져보면, 오, 이렇게 됐어. 완전 딱딱하게. 우와! 이제 바로 해볼게요. 이제 과일을 넣어볼게. 기대 기대 헷! 오, 오, 바로, 오, 색깔 있는 우리 방토부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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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된 것 같아. 다음은 완전 체리 체리 한 거 체리부터 해보자면, 오, 완전 잘 됐어. 블루베리 슉슉슉 슉슉. 이거는, 오, 잘 됐다. 그 다음 초록색 방토도 해보면, 오, 잘 됐다. 방토 한 번 더. 방토가 제일 맛있던데. 오, 잘 됐다. 이제 키위도 한번 해보자면, 오, 제발 잘 들어. 될지 안 될지. 오, 느낌은 좋은데? 오, 느낌 좋아. 오, 나 좀 고수인 듯? 우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탕후루는 냉동실에 넣어주고, 넣어주고 뿌! 이제 우리는 빙수를 만들어 볼 건데, 응? 빙수 어떻게 만드냐? 헷! 얼린 우유를 빙수기에 넣고 작동! 우와, 우유가 여기 돈다! 우와, 우유가 눈 같다 헷! 우와. 되었다면 이제 여기에 탕후루만 얹어주면 끝이야. 재밌겠다 뿌. 탕후루가 잘 되었는지 보면, 와, 탕후루가 잘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탕후루 빙수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빙수 위에 콤프라이크를 올려주고 시리얼을 슉 올린 다음, 오, 어, 나 이거 초코 맛있는데. 탕후루를 올려줍니다. 키위 탕후루, 체리 탕후루, 블루베리 탕후루, 방울토마토 탕후루. 오, 잘 됐어. 빨간색 방토 탕후루도 올려주고, 와, 이거 진짜 잘 됐다. 소리 들어보자면, 오, 이런 느낌 대박이죠? 이렇게 깨진다 설탕이. 슈, 그 다음 체리. 오, 오, 오. 오케이, 완성! 우와, 알록달록 진짜 이쁘다.
자, 그럼 맛있는 탕으로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집어보면 먹어보겠습니다. 뿌! 나는 체리 뿌. 후. 일단 나는 우와 우와 보이세요 지금? 우와 방토. 기대돼.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바삭하고 맛있다 뿐. 오, 재밌다. 진짜 재밌고 맛있어. 아래 우유가 또 시리얼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달콤하고 또 이 탕후루 때문에 더 달콤하고 상콤해졌어. 시원 달달 상콤해. 이제 블루베리랑 키위를 먹어볼게요. 먹어보면 맞지. 근데 이거 너네가 어떻게 만든 거야? 그건 오마이비키 영상에서 확인하고 이거 원래 사먹는 건데 우리가 만들었음. 맞아! 사먹으면 19,000 얼마인데 우리가 해먹으면 얼마냐 핵? 응! 엄마랑 이마트 가서 장 봤을 때 블루베리가 9,000 얼마, 우유가 2,000원, 딸기가 14,000원, 체리가 19,000원, 방울토마토가 6,000원, 그래서 총 5만 원 정도? 5만 원! 사먹는 게 그 정도면 싼 거 아니야? 만드는 것도 엄청 힘들 텐데. 그러네. 사먹는 게 싼 거였네. 네, 오늘의 결론. 탕후루 빙수는 사먹으세요. 탱.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 박세인, 저 소금은 뭐야? 맞다. 내가 소금 다 뿌려버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정신이 없었네. 박세인이 여기다 소금 뿌리려고 했다. 악마님 들리시나요? 박세인 지옥 가야 돼요. 지옥. 야 조용히 해. 조용히 못해. 조용히 못해. 에이 알겠다. 됐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탕후루 빙수 만들어 먹기. 대성공.